아마도 불국사 처음 와봅니다. 멀어요? 거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야 돼. 진짜? 전에 한 주사 여기였거든. 내가 다니던데 27번. 뭐하지? 여기 네. 들어갔다가 불국사 있어? 사람이 왜 저기에서 나오지? 혹시 유모차 못 가지고 가나요? 있나요? 여기는 불국사입니다. 아빠, 가자. 오, 시원한데? 들어갈까? 어, 들어갈 수 있지. 좀 이따 저쪽 유래가지고 들어갈 거야. 어디로 가야 될까? 지연이를 안고 유모차를 잠깐 여기다 놔두고 갈까? 똑같아. 바부터 불 먼저 불 거잖아. 응. 이리로 가야지. 기계 없이 손으로. 보자리 보자리. 오케이. 야, 여기 위에 기와 같은 게 1층, 2층, 3층이라서 3층 사탑이야. 근데 얘는 무형탑이라고 돼. 무형이 없을 무에 그림자 0이거든? 그림자가 왜 없냐?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이 있지. 아까 좀, 아, 여기 밑에서 사진 찍었지? 어, 거기야. 어떻게 하지? 이거 물 떨어지는 거. 근데 나 여기, 여기서 보니까 여기 뒤로 떨어질 것 같아. 올라가고 싶나 봐. 야! 슈! 봐, 우리 춤을 입고 다니고 있네, 지연이가. 골프장도 찍어줘. 미추왕릉. 그 다음에 총이라고 써있는 거는 왕인지 알 수 없어. 발굴을 했는데 확실하게 누구의 왕인지가 밝혀지지 않아. 총! 무진왕! 그래야. 그러나 이거 몇 천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 봐보자. 안 나왔네, 얼마나 됐는지는. 왕릉 그 알려진 무덤인 거고 미추왕릉이고 나머지 무덤 중에서는 이제 이름이 이제 모르는 거 왕일 것 같은 건 총. 이 발견된 무덤은 금관총. 저 무덤 천마도가 발견돼가지고 천마총.
무덤으로 들어갑니다. 상상 속의 동물이야. 진짜가 아니다. 그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린이 아니야. 상상의 동물. 용, 용 같은. 쌍무덤. 엄청 쌍무덤. 크잖아. 이 무덤이 무슨 무덤? 쌍무덤. 황남 대총. 아는 사람 몰라. 잘 아는 사람만 알지. 어, 제 물고기도 있어. 물고기. 혹시 여기다 면모술 만든 건가? 그런 거 같아. 어? 에이 설마. 아, 실제 물고기 살아있는 건 아니고. 그니까. 면모 자리가 발견했네. 어, 근데 물고기가 있어. 물고기가 있어. 우와, 여기 왜 쌍밖에 없지? 안녕하세요. 왜 물고기? 몸 팠어요. 깊게 파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니까 한 4, 요 전자가를 한 3단 정도 깔 정도에만 그 인체는 1500년 전이라서 사람 뼈 같은 걸 안 나왔어요. 다 썩어서 검은 형태 나오고 그 대신 이렇게 장신구는 그대로 착장하고 있는 데로. 근데 왜 말을 타고 있지? 그렇죠. 신기하죠. 말 왜 말을 타고 있을까? 공주의 10세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? 말을 타고 어디를 갈까요? 궁금하죠? 여기 신라 인들의 초기의 인들이 저 위에서 내려온 기마 민족이라 보니까 말이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공주인데도 부의 족장의 딸도 공주라 그러고 왕의 딸도 공주라 그래서 그 좀 위기가 높은 분의 이름을 공주라 그러는데 이 공주의 무덤도 이렇게 말을 타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요겁니다. 근데 여긴 말이 요게 뭘까요? 흙 안 묻게 하는 거. 예, 그걸 다래라 그러는데 천마도 천마도 그게 그거야. 예, 예. 그거는 자작나무에다가 천마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는 물풀의 나무로 이렇게 곽을 짜서 여기 빨간 게 뭐냐면 비단이에요. 비단에다가 초록색 꽃무늬 형식을 만드는데 그 초록색 꽃무늬 하나하나가 물방울무늬 하나가 비단벌레 날개로 만들었어요. 그랬다 제가 아, 실제 비단벌레 날개요? 예.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 티블리스로 했다가 거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만 봐도 귀족이라도 좀 위기가 높은 분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금동 신발은 여기에 다 머리맡에 있었어요. 보통 이제 기록에 의하면 신발은 이 아래에 두는데 머리맡에 두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의아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아. 그리고 아까 여기 다리 장식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바둑돌이 나왔어요. 바둑돌도 흰돌, 검은돌 이렇게 지금보다는 크기가 좀 작지만은 한 300점이 여기서 나왔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주인공이 관이 묶고 나면 요 바깥 부분에 순장자를 4명이나 순장이요? 예. 공주의 무덤인데 순장을 했나? 신녀나무. 그게 이 공주라 그랬잖아요. 네. 공주들 모시고 있던 신녀들, 하인들, 네. 그리고 있던 하녀들을 이렇게 순장했어? 같이.
오랜만에 선생님이랑 친구들 보니까 좋았어?
돌아다니면서